우리 학교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. 네, 과학계에서는 진짜 이거 세 개만 잡으면. 과연 들어줄까? 그냥 여쭤봤어요. 우리 혹시 우리 학교 책임교사 하시겠냐. 이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변하고, 저희는 엄청나게 기쁘게 된 것 같고,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처음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책임 교수를 하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. 결국은 연구 중심 자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소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어요.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연구는 국민들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남쓰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것도 없이 그들의 세금을 우리가 참고로 쓰는 게 말이 됩니다. 그 논리로 결국 이 사진을 찍었고요.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사진은 지금 천문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진으로 지금 나왔죠.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쓴 뭐 수백 편의 논문보다도 훨씬 큰 메시지를 좀 던진 거죠. 그렇게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사랑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경이로운 과학 두 가지를 지지하는 아주 튼튼한 대중들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기간을 하시겠지만 아마도 도움이 되리라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